백미리 마을 조개잡이 달인되는 법 하나. 안내 할머니를 찾아 방법을 물어라. 이리 와봐요. 손님 이리 와봐. 시키는 법 알려줄게. 슈퍼 할매의 쪽집게 강의는 끝나지 않았다. 이거 잘 봐야지. 이게 동물인지 바지락인지 잘 몰라. 그걸 못해서. 네. 그치? 네. 응. 자, 이거 봐. 응. 이거 바지락. 네. 잘 나오지? 네. 잘 나오지? 예.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. 이거 집어넣고. 이거 집어넣고. 슬슬 파야 되네. 오, 살살. 그냥 뭐 밤에도 무섭다 지내면 안 돼. 비법 둘. 벌을 살살 파면서 조개를 걸러내요. 엄청 많이 와요. 몇백 명씩 와.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몇 명이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? 아유, 뭐, 1,000명 들어도 1,000명 그냥 혼자 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. 혼자서 하세요? 응. 그래서, 이제 유치원 애기들 오면은, 이제 그 애기들 단체 이제 저거 해주고, 뭐, 애기들은 오면은 거기 놀다 가는 거고요. 아, 왜 너무 힘드시겠어요, 이제? 그, 이제 애기들은 이제 넘어질까봐 이제 그런 거 조심 좀 시키고, 그런 거지. 뭐, 애기들은 바지락 안 잡고, 바다에 오면 신기하니까 놀고, 개 잡고, 이제 그거요.